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최소 2, 3년은 대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미래의 과학기술을 빠르게 앞당겨 쓰고 있다 보니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시기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의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기술을 재정비시킬 수 있는 방법과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대해서 언제쯤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역술인, 또 많은 점술가, 또 많은 이렇게 정치인, 많은 지식인들이 코로나는 언제쯤이면 사라진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들이 99%가 다 빗나갔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우리나라 부근으로 보고 코로나가 언제쯤이면 가라앉고 좋아질 거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은 그러니까 코로나의 성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 세계화적으로 코로나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면서 참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것을 요즘에야 실감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국민이나 세계인들이 철저하게 조심을 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 이기심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막 모임을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을 해서 이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저 또한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고 했는데 예상 밖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많은 철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한결같이 다 90% 이상 빗나갔다. 저한테도 누군가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인정하겠다. 제가 미처 여러 가지 이 코로나의 악성 종류를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래도 빨리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더뎌지는 걸 책임을 묻고 나한테 이걸 갖다가 예언이 맞니 틀리니 논한다면 제가 거기까지 깊이 살피지 못해서 깊이 있게 미처 처음 오는 일이라서 살피지 못해서 이걸 이렇게 장기화 정도까지 예측을 못한 잘못이 있냐고 물으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인정하는 말을 오늘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올해 안에 끝나기도 어렵고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내년에도 백신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게 되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길면 3년이 갈 수 있고 짧으면 앞으로 1년 이상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는 누구도 100% 장담 못하기 때문에 저 또한 몇 년 몇 월이라고 약속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3년 안에는 백신이 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3년 안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거의 한 90% 이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노력하고 전 세계인들이 노력하게 되면 앞으로 1, 2년 안에도 잡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이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못을 박아 말할 수가 없다. 길게 잡으면 3년을 잡고 짧게 잡아도 1년은 더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예언은 많은 분들이 예언을 했지만 대부분이 다 예상 밖으로 빗나갔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 코로나 예언들이 맞았다 틀렸다 이걸로 집착하지 말고 이건 그 하늘이 우리에게 천형으로 내려진 벌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걸 잘 극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형으로 내려진 벌이라고 하느냐? 우리 전 세계인들, 우리 국민들 너무 이기적으로 부도덕하게 많이 살고 너무 생각 없이 살고 동물처럼 인생을 살으니까 하느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 질병을 내보내서 지금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썼다는 건 뭡니까? 얼굴 절반을 가린 겁니다. 얼굴 절반을 가렸다는 건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TV에서 죄진 사람들이 그 법원에 끌려갈 때 얼굴 이렇게 가리고 눈만 내놓지요. 마스크를 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옷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고 수건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눈만 내놨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인들이 하늘이 내린 형벌을 받고 있다. 너희들 반성하고 깨우쳐야 된다.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깨우쳐라.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미래의 질병을 막을 수 있지. 지금 만약에 반성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질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죄인 모습으로 반성하고 깨우쳐라. 이런 뜻에서 전 국민을 마스크 쓰게 한 겁니다. 너나 나나 따질 거 없이 천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천형이란 말은 하늘 전자 형벌 형자, 하늘이 내린 형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적으로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장기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 맞게 앞으로 준비도 하고 또 그 코로나에 맞게 세월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풍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영업장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뭐 병원 출입을 한다든가 등등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들이 앞으로 바꿔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뀌느냐? 앞으로 30%는 모든 문화가 바뀝니다. 그것도 3년 안에.
3년 안에 30%는 모든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그 바뀌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그런 질병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 공부도 하고 질량을 높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적 문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돼요.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이 시대적 문화에 맞게, 이 코로나에 맞게 우리는 대비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관리도, 인격 관리도, 사람 관리도 이 시대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지. 만약에 나태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대의 물결을 타게 되면 많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이 문화에 맞게, 이 흐름에 맞게, 이 현실에 맞게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하고 내 질량을 높여나가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사회생활도 그 문화에 맞게 마음 준비를 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마인드 또한 그 문화에 맞게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적응을, 그러니까 이 사회 적응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긋나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큰 틀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뜻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구구는 앞으로 3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살아나고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나아가서 세계가 서서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이 서서히 벗어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군이 절대 망가지는 구군이 아니며 앞으로 융성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병마도 극복을 하고 앞으로 3년 전후로 이걸 다 극복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구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또한 우리 도원가족 힘내서 열심히 바르게 노력합시다.